The FIU 사이트 기능 개요. The FIU 웹사이트의 개인 계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설명서에서는 해당 기능을 소개합니다. Dashboard 대시보드 섹션에서 사이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이트를 열면 즉시 5개의 위젯이 표시됩니다. 각각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My split status 에는 두 가지 위젯이 있습니다. Available split 현재 출금 가능한 스플리트 토큰 수를 보여줍니다. Total payout split 이미 인출된 스플리트 토큰 수입니다. Split license status 는 라이센스 한도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보여줍니다. Increase license 버튼을 클릭하여 언제든지 라이센스를 늘리고 제한을 늘릴 수 있습니다. Split license usage 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표시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Total split limit 라이센스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분할 토큰 수를 보여줍니다. 이미 받은 토큰 포함. Available limit 얼마나 더 많은 분할 토큰을 얻을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Used limit 전체 기간 동안 이미 받은 토큰 수입니다. Global split status 는 현재 시장에 얼마나 많은 스플리트 토큰이 있는지 보여줍니다. Reward per split 는 현재 순간에 하나의 분할 토큰을 보유하고 있을 때 얼마나 많은 Ultima 를 받게 되는지 보여줍니다. Current halving period 는 현재 매일 얼마나 많은 얼터머 토큰이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Next halving 섹션에는 다음 반감이 발생할 블록 수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래 페이지를 스크롤하면 반감 규칙이 있는 위젯이 표시됩니다. Halving rules 매일 시장에 출시되는 Ultima 의 수는 천만 블록마다 감소합니다. 2028년까지 하루에 하나의 Ultima 토큰이 시장에 나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라이센스를 구매하고 매일 Ultima 토큰을 지갑으로 받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매할 수 있는 라이센스 및 분할 계약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egendary Promo 탭에서 판매 시작 시 특별 제공되는 Legendary Promo의 일부로 사용 가능한 라이센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라이센스를 구매하면 분할 계약 구매 한도의 4배와 Ultima 토큰을 4배 더 얻을 수 있습니다. My licenses 다음 메뉴 섹션인 My licenses 로 이동합니다. 이 페이지에 License keys 섹션에서는 구매한 라이선스 목록을 확인하고 활성화할 수 있으며 Activation history 탭에서는 이미 사용된 활성화 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License keys 섹션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문 번호, 구입 날짜, 패키지 이름 정품 인증 키, 주문량, 상태, 활성화됨 및 활성화되지 않음. Activation history 섹션에는 주요 활성화 데이터가 있는 테이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활성화 날짜, 정품 인증 키, 계약 구매 한도의 크기. My contracts 다음 섹션인 My contracts 내 계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분할 계약 구매에 대한 다음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주문 번호, 구입 날짜 패키지 이름, 분할 수, 주문량. Smart Wallet 다음 섹션은 Smart Wallet 입니다. 여기에서 장치에 Smart 지갑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Payouts 섹션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에서 Payout에 대한 다음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Transaction ID 날짜, 지갑 주소, 크기, 상태, 해시각. Support 메뉴의 마지막 섹션은 Support 입니다. 질문이 있는 경우 지원팀에 티켓을 보낼 수 있습니다. The FIU 웹사이트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드렸습니다. 질문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지원팀에 보낼 수 있습니다.